네, 안녕하세요. 그냥 사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짜 싸이형 유튜브 영상을 엄청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거의 무보수에 가깝게 일을 엄청 많이 해주고 있는데 다른 일들도 엄청 바빠져가지고 평소보다 업로드가 조금 늦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사랑하는 동생 OTB 컴퍼니 대표님께서 또 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번에 망원 전통시장에서 영상을 함께 했는데 그곳에서 다시 또 일을 한번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한번 뭉쳐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결과물 끝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OTB 대표님이 드론 1급 자격증이 있으세요. FPV 드론도 잘 날리시고 그 부분에 대한 팁도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영상 편집 과외는 해봤는데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드는 법을 가지고 강의를 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애들 상대로 뭘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릴스 만든 뭐 삐끼삐끼 추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왔는데 애들 앞에서 삐끼삐끼를 추니까 현타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TB 컴퍼니 외계인입니다. 들어가자.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아, 오늘 컨디션 아주 최상이죠. 아, 좋습니다. 요즘 일이 아주 풍년이십니다. 아,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좋아졌어요? 아닌가? 엄청... 아, 이건 빨간 게 붉은 나긴 했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표정은 좋아 보이는데요? 아, 표정은, 표정이야 뭐 항상 뭐 베스트죠. 이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일 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진짜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순수하면 행복하다. 내가 순수하다. 유행하는 쇼츠 뭐가 있습니까? 그거? 북직북직이 뭡니까? 아,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아 뭐야 그 그 아 기억 기억 안 나. 그 북직북직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저번에 나간 공모전 떨어졌습니다. 아 쉽게 그 수상수상까지 찍어놨는데. 예, 아빠로서 이 먹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너무 귀여운데 애들이? 우리 아빠 너무 안 먹어가지고. 아, 이 승희는 잘 안 먹나요,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먹는다고? 입으로 받아 먹어야지. 예. 맛있는데? 목사랑 시장 떡갈비의 맛이 어떠십니까? 아,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아주 이 양념 배율이 아주 잘 된 것 같고 이게 또 뭐가 됐던 간에 원재료 아니겠습니까? 원재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 그저 그러 보이신데. 아니 유심하게 보니까 가슴에 불꽃 대골이 있네. 맞습니다. 아시죠? 고스트라이더 간직 그 자체입니다. 승리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겠죠? 네, 있죠. 집중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어지럽지 않으십니까? 아, 상당히 어지러웠는데 또 프로페셔널하게 빠르게 또 스피드하게 끝냈습니다. 귀 밑에 안 하셨네요? 아, 귀 밑에요? 아, 이거 또 귀 밑에 붙이면 붙인다고 이게 또 딱히 뭐 멀미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 이게 또 남자는 또 그냥 몸으로 버틴다 그냥. 그 클라이언트 분이 저희한테 카드를 주셔가지고 순댓국을 먹으러 갈 겁니다. 서울대 입구 순댓국이 제일 맛있었는데 근데 아, 산골이. 아, 이렇게 산골 진짜 죽이잖아. 오늘 또 이렇게 좀 빨리 해주세요 형님. 저 아, 일할 때 그냥. 아 요새 그 짜이 형의 노래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동생 OTB 대표님과 함께 오랜만에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순댓국을 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순댓국이죠. 순댓국 그거. 난생 처음은 아니지만 이상한 강연도 해보고 신박한 아,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은 또 크리에이티브한 노하우들을 아이들한테 잘 전수를 해주고 애들이 지금 좀 좋은 작업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 내가 인터뷰했으면 아까 한 30번 닦겠다. 그리고 애들 물어보면 너 장래희망이 뭐야 이러면 다 크리에이티브 저 뭐 유튜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되게 좋은 취지의 이런 또 기획에 또 우리 형님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또 프로페셔널하게 잘 해주셨다. 그게 바로 팩트입니다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덥고 힘들어도 항상
느낀 건데 일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 예, 일이 없고 방구석에서 불안만 벅벅 긁고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비빔냉면. 아, 비빔냉면으로. 속에 그냥 비빔냉면 드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냉면이요. 물냉면. 예. 물냉면, 고기만두, 촉촉의 비빔냉면 주세요. 네. 예. 아니 거기 그곳이 안 좋으신데 매운 걸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비빔으로 타협했잖아. 아이 담백한 걸 먹어야지. 만두 꿀팁 처음 알아서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이제 빨리 식어가지고 좋구나. 그 입천장 안까지 먹어. OTV 대표님이 드론을 날리고 계신데 OTV 대표님이 또 드론 장인이시거든요. 그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OTV 대표님이 별로 드론 오늘 날리고 싶으시지 않은 눈치였는데 드론샷이 하나 꼭 들어가면 좋겠다고 FPV 드론 말고 생각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드론 노하우에 대해서 OTV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아, 드론 하고 있었어요. 네. 아 여기가 공간이 괜찮게 나오는 그거 같습니다. 약간 그 스나이퍼들 네. 건물 위에 숨어가지고 그거 같습니다. 아, 드론 촬영은 뭐 비유하자면 그 스나이퍼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음침한 거죠. 어? 근데 노크 안 눌리신 것 같은데? 아 지금 촬영은 대략적으로 끝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네. OTV 대표님만의 드론 촬영 꿀팁이 있다면? 아 우선은 손가락을 진짜 미세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겨울철에 뒤질 것 같을 때 어떡하나요? 겨울철에는 그 저는 진짜로 뭐 손난로라도 뭐 가지고 간다거나. 아, 뭐 실상 뭐 저는 뭐 원체 또 잘 단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겨울에 날리면 손가락 끊어져서 뒤질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도 그렇긴 합니다. 오늘 드론 촬영 어떠십니까? 오늘 드론 촬영 지금 스무스하게 지금 잘 하고 있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무서우니까 자꾸 쬐끔 날리고 끊고 쬐끔 날리고 틀고 쬐끔 날리고 틀고 약간 이런 게 제일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실상 드론에 있어가지고 이 드론에 이렇게 저는 이제 또 두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이 드론에 막 이름 짓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드론 이름 있습니까 이거? 아유 없죠.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DJI랑 되게 굉장히 친해가지고 수리를 많이 아 어차피 부서질지 네, 이름 따위 지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이건 소모품이다. 이건 부서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리시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원하시는 그 앵글의 장면들을 다 붙잡을 수 있다. 이러다가 저희 그 강릉 때처럼 또 추락 한번 하면 유튜브 가길 텐데. 아 뭐 그때뿐만 아니라 뭐 여러 번 날려보고 하셨죠. 지혜가 전 싫어합니다. 네. 몇 번이나 추락하셨나요? 지금 종합하면 한 5번, 6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되시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흔적 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 그 제 거 네. 무인 조종장치 4급보다 자격증 좋은 거 갖고 계시지 않나요? 아 제가 또 나름 또 1급 비행 또 그거 따기 개 어렵다던데 그거? 네 그거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데 아 그 솔직히 뭐 그것보다 그거 따는 것보다 촬영이 더 어렵습니다. 네, 예, 낙하하시죠. 또 저희는 그 간지가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저 이거 하다가 그 손가락 끝에 피 나가지고. 두 달 전에 그 다큐멘터리 5개의 손가락이라고 그 빌런님 나오시는 거 그 찍다가 두번이라고 거기서 또 엎드린다. 실험이보다는 바닥 이제 또 이제 착륙하기에 저소가 안 좋아서 딱 했는데 딱 프로브에 손이 달려버려. 피가 안 멈추더라고. 이게 아주 저기 손가락이. 아 맞아요. 피가 안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 또 저희 또 블러드 촬영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 것도 신경 안 쓴다. 네. 우리는 상남자니까 뭐다? 벌꿀 오솔이다. 저도 그러고 그런 거 신경 제 알파세븐 S3에 피 철철 묻혀가면서 계속 촬영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이제 또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피 나도 그냥 진행한다. 지혈제 필요 없다. 내려가시죠. 라이터로 치신다. 아 이거 목걸이가 간지입니다. 아 이게 또 없으면 또 촬영할 때 엄청 불편하고 또 나도 모르게 이거를 촬영시키고 나면 아 여기 영어가 Please don't disturb me when I'm flying this drone. 방해하지 마라.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나 터치하지 마라. 나 비행하고 있을 때 말고 이러면 큰일 난다. 약간 이런 뜻인 거죠.